최근에 6연승을 달리면서 수원 KT 순위권을 추격하고 있는데요. KBC 이렇게 그 리그 후반에 좋은 경기력을 보인다는 것은 플레이오프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김실의 전영준, 이원석, 김동량, 이동엽, 픽스와 카마이클이 빠진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보장받으면서 굉장히 그 실력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동엽 올려놓습니다. 이동엽 3포인트. 백업으로 빼줬고 전영준. 페인트즈 안쪽으로 이동했어요.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베릴 먼너가 앞쪽으로 띄워줬고요. 문성곤이 이어받았습니다. 자, 문성곤 직접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서 스크린에서 일부러 걸리게 하려고 움직이면은 공격자 파울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 볼 핸들러가 그것을 이용하게 해야 됩니다. 자, 안양 KGC는 함준우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함준우 바운드 패스 원로의 마무리. 자, 6개 맞고 있는 삼성 김실의 연결 하지만 공을 놓쳤습니다. 김동량이 아쉬워합니다. 무식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네요. 예. 자, 전성현 잡고 올려놓습니다. 전성현의 석점. 아, 지금 멀로의 피딩. 아, 저런 그 패스 센스는 정말 확실히 오늘 카마이클과 힙스가 빠진 빈자리가 어느 정도로 느껴지고 있는 삼성입니다. 자, 이원석 190득점. 자, 이호연 빠르게 움직여줬고, 와,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자, 오색은. 자, 데릴 먼너 이어받았어요. 두 선수의 호흡. 일단은 그 100점짜리 아울렛 패스네요. 아, 성공을 성공시키게 하는 아주 좋은 아울렛 패스입니다. 패스 3포인트 안 들어갑니다. 오세근의 리바운드. 그리고 오세근 직접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빠르게 돌파 외곽으로 빼줬고 박민우의 아, 3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아, 지금은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자, 데릴 먼너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인사이드로 넣어줬습니다. 아, 이원석 공을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올려놓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위에 문성곤 다시 한번 리바운드. 그리고 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빠르게 앞으로 연결. 문성곤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못되기 때문에. 자, 박지훈 네. 인사이드에서. 아, 지금 먼로 넓은. 자, 이원석 밀고 들어가서 오른손으로. 아, 자, 이제는 삼성이 좀 마무리 지어야겠죠. 자, 김동량 돌파 여의치 않았습니다. 직접 올려놓습니다. 김동량이죠. 그렇습니다. 오세근 바운드 패스 찔러줬고요. 장성현의 득점. 이 선수는 정말 합을 맞춘 지 꽤 오래되면서 좋은 찬스들. 그다음에 그 자, KGC는 한승희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자, 오세근 이번에는 자신이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차민석 페인트 모션 이후에 왼손으로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문성곤 자, 오른손 플러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짧았고요. 문성호 선수가 수비에 있어서는 정말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차민석. 아, 그렇게 이제 그 삼성에서는 잠재력이 있는 유망주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예. 짧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리바운드. 차민석이 가져왔습니다. 차민석의 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직접 올려놓습니다. 움직이면서 볼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원석에게 넣어줬고요. 이원석. 멈춰놓고 다시 석점 시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포인트. 짧았어요. 나는 그 수비 리바운드 확실하게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네, 전성현 네. 2초 레이업. 조원의 득점. 그 이호연 선수가 플로터를 할 이유가 없는데요. 디펜스도 많이 쳐져 있고. 전성현 자, 여유 있게 올려놨는데요. 전성현 자, 빼주는데 전성현 틀에 성공합니다. 샤클락 5초 4초 오세근 3포인트! 오세근! 네. 아, 오세근 오늘 뭐 수비가 조금 더 피지컬하게 아, 이번에는 그 성공했습니다. 자, 왼쪽에서 돌파 시도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변준이가 득점 그리고 엔드원 왼쪽 돌파를 선택합니다. 외곽으로 빼줬고 한승희 미드레인지 2점 한승희의 득점 외곽으로 빼줬고 탑에서 전영준 멈춰놓고 풀업 점퍼 안 들어갔어요. 짧았습니다. 자, 패스의 공간을 찾고 있는데요. 밀고 들어가요. 인사이드에서 한승희 올려놓습니다. 한승희 득점. 자, 변준영 직접 올려놨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문성곤. 아, 문성곤. 자, 전성현 올려놨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이원석 잡고. 자, 전성현 캐치 슛. 전성현의. 자, 스코어는 65대 41이 됐습니다. 상당히 그 자신감을 가질 텐데요. 네, 자, 올려놓습니다. 양의종의 3포인트. 네, 윅사이드에 있으면서 어떤 그 패스 루트를 아, 예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시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자, 삼성은 이호연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고요. 아, 자, 제티엔의 패스 그리고 한승희 득점. 전영준.
자 외곽으로 빼주는데 턴오버입니다. 자 오른쪽 돌아서 들어가는데요. 반대편 길게 열어줍니다. 양의종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하고 있는 KGC 양의종 비하인드 패스 그리고 오른손 레이어 득점합니다. 좋은 득점. 선수 시도였습니다. 자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 끌어내군요. 양의종의 손은 무섭습니다. 예, 자 우동이 형 돌파 위에 오른손 레이어 득점 엔드원. 기회를 통해서 이 벤치 자원들이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양의종 캐치 앤 슛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승이 다시 한번 리바운드에 가담을 했는데요. 자 빠르게 공격 시도하고 있는 삼성 썬더. 오! 강민호 연속 득점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3초. 자 장인석 다시 한번. 결국에는 KGC가 리드를 잃지 않으면서 오늘 대승을 가져가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KGC는 7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이 오늘 좀 부진한 거 아니에요? 저요? 저는 원래 외곽 슈터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 1위나 2위 올라가려고 하는 의도는 있습니까?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프로농구 몇 년 했어요? 아, 네. 끝까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